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자 금요일이죠. 자 오늘 국민의힘 자 오늘 경선 발표가 됩니다. 자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자 당심이냐 민심이냐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자 일단은 이 사전 녹화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당 시선 자 첫 번째로요. 자, 그 백신 패스로 환불 요청 빗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가가 봉사 보상하라. 자, 실내 체육 시설 업계에서 집단 소송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오후에 또 뭐 데모를 좀 많이 시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또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어제죠? 어제 대한 체육 실내 체육 시설 총연합회는요.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앞에서 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손실 보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밝혔고요. 이번 손실 보상 청구는요 480여 개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 3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총연합회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내 체육시설은 작년부터 3개월의 집합 금지와 6개월이 넘는 영업 제한을 받아왔다. 손실 보상법 적용 전에는 집합 금지 당한 기간에 월세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았고 손실보상급 적용 후에는 10만 원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는 실내 체육시설의 대다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도 못 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백신 패스를 적용하게 되면 전체 15%에 달한 미접종자 고객들의 환불을 해야 된다며 수천만 원 피해가 일시적으로 발생되기도 되는데 급여 주기도 힘들고 월세 내기도 빠듯해서 이 피해를 누가 수긍할 것이냐 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자 이날 실내 체육시설 업계는 손실보상 소송 청구액에는 약 34억 원가량 산정했다고 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보험료, 수도, 광열비 등 집합 금지 기간 동안의 고정비용 일괄 계산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소송 대리자인 베트엠 변호사는요. 사업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 요구하는 것이다. 자, 올해 초까지 전면적 집합 금지 기간 동안 지출된 고정 비용과 이거 위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추후 원고가 더 생기면 추가 소송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로 환불 요청 빗발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대상 시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민의힘 경선. 자, 이제 아마 이 방송 나가기 전엔 이게 결과 나올 텐데요. 야, 윤석열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민심이냐, 당심이냐 관련해서 자 이어갈 건데 이거는 이따가 뭐 나올 테니까 제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장 시선 넘어갈 텐데요. 자 안철수 이제 후보가 됐어요. 당 대표에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 확정이 됐고 찬성이 92% 나왔다는 거고 다 찬성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총 투표율이 19.59% 나오는데 아마 저기 여야 지금 4당 4강구도 뭐 국민의힘 이제 오늘 나오는 후보와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그리고 저기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하게 되면 이제 3등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 지지도도 이제 저기 두 자리를 기록하고 있고 뭐 나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보 등록비로 신청비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제 기본적으로 1억을 기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신청비가 1억 든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국민의당 3일과 4일 동안 이틀 동안에 전 당원에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독 출마한 안 대표가 찬성이 92% 넘었다는 거, 반대가 7% 나왔다는 거. 뭐 이렇게 뭐 이건 다 누구나 다 그렇게 기대했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국민의당 단독 후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앞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제 지지 하는 것들 이제 후보 운동 같은 것들 제가 낱낱이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동연 또 후보입니다. 뭐 아직 당 얘기를 뭐 김동연 후보의 당은 얘기를 안 나왔지만 이제 새로운 당 뭐 오징어 당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김동연 이제 후보가 민주당의 이제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나와 이재명 후보를 1대1 정책 토론 제안을 했습니다. 끝장 토론 한번 마스 토론 맞짱 토론 한번 해달라고 얘기했고요. 국민의힘 후보까지 선출되면 이제 공통 공약을 추진도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때 문정부에 뒷받침해준 분이다라고 또 송영길 후보가 대표가 또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아마 또 우리 또 부총리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후보 이번에도 뭐 대선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지지
저기 출마 회견 또 언택트로 했는데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 또 김동연 TV를 통해서 이제 뭐 동영상 다 봤는데 경제 분야 또 전문가입니다. 아, 또 야당 국민의힘에 유승민 경제 전문가가 있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새로운 창당을 하면서 김동연 또 부총리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행보에도 저희 MBS에서 또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대장 시즌이었습니다.